23장입니다. 기차는 치곡이니, 여기 기차라는 말은 그 앞장 22장에 유천하지성이라겠어요. 오직 천하의 지성이라야 능진기성이라 했는데, 그 천하지성 그 다음 가는 사람, 현인을 말하지요. 그 다음은 치곡이니, 이 치곡이라는 말은 곡자가 한 모서리, 한 부분 그런 뜻이에요. 부분적인 선을 차츰차츰 미루어서 확대해 나가는 건데, 그 극처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이 치곡이에요. 현인들은 어느 한 분야를 금방 배우면 알 수 있거든. 그 배운 범위를 미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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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극도로까지 미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치곡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치곡을 하게 되니 그 공능유성이니, 그 극처까지 미루어 나가다 보면 성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거지. 네? 공능유성이라면 그런 뜻이에요. 곡이 능히 성이 있게 되니, 직역하면 그런 뜻이니까. 성즉 형하고, 이제 성의 단계에 들어가면 형체가 생겨 이제. 어떤 한 분야에 뚜렷한 그 형체가 생긴단 말이죠. 그 다음에 형즉 저하고, 형체가 생기고 난 뒤에는 이제 저, 환이 드러나게 돼 있어. 저명하다 그렇죠? 저즉 명하고, 이제 드러나게 되면 밝아져. 빛을 발하기 시작해. 드러나면 두각을 나타내서 그 사람은 이제 빛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명즉 동하고, 이제 빛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하기 시작해. 아, 저분 참 대단하구나. 나도 저분처럼 해야지. 감동을 받기 시작해. 동즉 변하고, 감동을 받기 시작하면, 감동하고 나면은 이 변자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덕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감동을 해서 변하기 시작해. 아, 나도 저렇게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하는 짓을 하는구나. 훌륭한 사람의 일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준단 말이지. 변즉 환희. 나중에 변화를 하다 보면 나와 같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다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를 몰라. 그게 화야, 화. 그래서 감화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감동을 받고 나도 거기에 동화돼 간다 이거야. 그 좋은 쪽으로 변화돼 간다 이거야. 그러니 유천하지성이야 위능하니라. 오직 천하의 지성이라야 능히 그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야. 그 출발은 치곡이에요. 어느 한 분야에 탁월하게 공부를 해서, 지금 우리 실정으로도 봐도 그렇죠. 전 세계의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 같은 그런 그 잡지에 어느 한 그 학자의 연구가 인정을 받아서 실리게 되면 전 세계인이, 아, 저런 연구를 나도 또 이어서 해야지. 그걸 또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고 감화를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 그리고 또전 세계인이 주는 그런 상, 영화 같은 거라든지, 뭐, 월드컵이라든지, 뭐,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메달 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감화를 받고 거기다 더 능가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지. 그런 예가 바로 치고고 예가 될것 같아요. 기차는 통대현 이하 범성류 미지자이었냐라. 그 다음이라는 것은 대현 이하를 통칭해서 범성류 미지자, 그 성이 참됨이 미지, 아주 지극하지, 아직 지극하지 못함이 있는 것을 두고서 하는 말이야.
이 사람 한99% 성부터 한뭐70% 50%막이 밑에 그런 사람들을 기차라고 하지. 근데 모르긴 해도 여기서는 한 99%부터 한90% 정도까지 이가 기차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치는 추치야오. 치라는 것은 추치. 추는 미루어 나갈 추자고 치자는 이룰 치자야. 극의 경지까지 서서히 미루어 나가는 거야. 곡은 일편야라. 곡이라는 것은 한 편. 일편이라고 하지요. 한쪽을 말한다 이거죠. 형자는 접중이 발해요. 형어외라고 했잖아요. 형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적중이 발외야. 속중자야, 이거는. 그 속에 쌓이고 쌓여서 발외, 겉으로 표출이 되는 거야. 형현이라고 써 있잖아요. 형체가 드러나는 거야. 저즉우가 현어요. 이 저명하다 할때 저자, 나타날 저자는 더욱더 나타남이 더해지는 거고. 명즉우유 광휘 발월지성여라. 명의 단계는 또 광휘 그 빛광자 빛날 빛자거든요. 빛이 발월지성 아주 활발하게 밖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명이라고 하더라 이거지. 동자는 성능 동물이요. 여기 동이라는 것은 성능 동물. 이 성의 단계가 가면 참됨은 진실됨은 진실돼서 거짓이 없는 그런 그 성의 경지는 능동물 여기 물자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물로 표현한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는 거고. 변즉 변자는 이 변화된다는 변자는 물종이 변이요.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쫓아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화즉 유 불지기 소위현자라. 이 화는 완전히 동화되는 건데 나와 같게 되는 건데 유 불지기 소위현 그 소위현을 알지 못함이 있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자꾸 돼가고 있지? 뭐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가고 있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되는 거야. 이게 조화 아닌가요? 천지 조화는 뭐 온다고 말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화의 단계를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변화가 가능한가 하는 것을 이제 밝히고 있는 말이지요. 개인지성이 무불동이 기적유익으로 대개 사람의 성품이 같지 않음이 없어. 누구나 다 성품은 같아. 그러나 기적유익으로 그 기질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유성인이야 능 거기 성지 전체이 진지요. 오직 성인의 경지에 가신 분들이라야 능이 그 성품으로 부여받은 것의 전체를 들어서 그거를 다 하실 수가 있고 성품 그대로 다 하실 수 있고 기차즉 필차기 선단 발현지편이 실추치지하야 갑조기 극야라. 그 다음인즉 성인 그 다음 가는 사람인즉 반드시 스스로 여기 자자는 붙어 잤잖아요. 반드시 그 선단 발현지편으로부터 선단 발현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 그 선단 단서라고 하죠. 그 선단이 표출되는 그 한쪽 편으로부터 실추치자야 다 실자야 다 미루어 나가 극의 경지까지 미루어 나가서 이 각족이 극이라 각각 그 극처에 이 조자는 이를 조 나갈 조자야 각각 그 극처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다. 요거를 치곡이라고 한 거지. 개념이 좀 어렵지요? 다시 말하면 치곡이라는 것은 필자기 선단 발현지편이 그게 그거거든요. 그 선단 발현의 그 한쪽부터 출발해서 서서히 미루어 나가서 그 극처까지 다 나가는 것. 그게 치곡이에요. 곡, 무, 불치지. 그러니까 이 곡자는 한쪽 편,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한쪽 편, 이 곡,
각 편마다 무불치, 극에 달함이 없게 되게 되면 덕무불실이 덕이 무불실, 불실함이 없어서 완전 성이 되는 거죠. 형저 동변지 공이 자불능이니 형체로 드러나고 더 밝게 드러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그 공로가 그 공이 자불능이니 스스로 마지 못하게 될 것이니 여기 이자는 그만둘 이자요. 적이 지어 능화즉 쌓아지고 쌓아져서 지어 능화 등이 아주 감화 동화되는 데 이르르게 되면 기 지성지묘 그 지성의 묘리가 지극한 성의 그 묘리가 역불이어성이라 또한 성인의 그 지극한 성의 묘리와 다름이 없게 되더라 이거지. 여기서 교육의 목표 꼴이라고 하나요? 교육의 그 목표 지점이 설정이 되는 거지. 교육의 최대 목표는 성인을 배워서 성인처럼 살아가는 거지.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성인이 되려고 본인 노력하면서 억지로 따라오라 말을 할 것도 없지. 내가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연이언으로 따라오게 돼. 감화를 받는 거잖아. 오는 제23장이라 언인도해라. 이것은 인도의 극처를 말한 거지. 사람의 극처를 말한 거야. 기차는 지공이니 공능 유성이니 성즉 형하고 형즉 처하고 처즉 명하고 명즉 통하고 통즉 변하고 변즉 환히 유천하지성이야 위능화니라. 기차는 통태현이하 범성유미지자이 언야라. 치는 주치야오공은일편야라. 형자는 적중이 발외요 저주구 가현의요 명즉우유 광휘 발월지성야라. 동자는 성능 동물이요 변자는 물종이 변이요 화즉 유부지기 소이연자라. 개인지성이 무불동이 기즉 유이고로 유성인이야 능거기성지 전체이진지요. 기차즉 필차기선단 발현지편이 실추치지하야 이각조기극야라. 공무불치즉 덕무불실이 형저통변지공인 자불능이니 적이지연능화즉 기치성지묘일 역불이어성이니라. 우는 제23장이니 언인도야라.